제가 아마 뉴스타트 세미나 중에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 중에서도 우리 성경은 네 가지 사랑이 있다. 그렇죠? 기억나요? 성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 우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그것을 아가페, 그 사랑 아가페라고 그리스 말로 부릅니다. 그 사랑의 특징은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거다. 다른 사랑들은 다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하고. 친구도 아무나 마음에 들지 않잖아. 그렇죠. 요 사람만 마음에 들어. 그렇죠. 그런데 모든 인간이 다 마음에 들어. 하나님은. 아주 악질이라도.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그 악한 인간을 자기 목숨까지 희생해서 그 악으로부터 구원하려는 그 사랑이 아가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 세상에는 그게 존재하지 않아, 아가페 사랑. 그거는 천국의 사랑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야. 이제 그래서 우리 인간끼리는 나눌 수 없는 천국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하지만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단어는 그렇게 붙이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속에 개념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무조건적 사랑만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조건적 사랑은 사실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기심이요, 욕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없어. 그렇게 선하지도 않아. 왜?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니까. 그래서 이 진선미가 다, 그 생기의 본질인 진선미가 다, 세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는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곧 아가페. 그냥, 그리고 그 아가페와 같은 단어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자, 그 은혜도 어떤 은혜를 받을 자격을 따져서 주는 사랑은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조건이 없다면, 조건이 없다면, 하나님은 조건이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에서 사랑은 성내지, 화날 일이 없어. 조건이 없으니까. 자, 이제 이렇게 따져서 나가면서,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는 사람.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턱 해놓고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벌줄수 있게 없게. 예? 네? 벌줄 이유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벌줄 이유가 없어요. 왜? 아가페인데?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뭐요? 벌을 주사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벌은 뭘까? 이제 이런 질문에
저는 이거 가지고 참 실험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한다고 벌을 주면 그거는 조건적 사랑이지.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분은 아니구나. 이런 그 깨달음이 확고하게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그래,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이 다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맞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성경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어도, 하나님의 홍수로 벌 줬잖아. 왜? 말 안 들으니까. 그렇죠? 말 안 듣는 소돔 고모라도 어떻게? 벌 줬잖아. 자, 이렇게 되면 무조건적 사랑은 다 무너져버려. 일순간에. 그리고 여러분은, 와, 하나님 벌 주는 거 맞네?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은 이때까지 배우신 그 김팍 새버려. 그리고 김 새버렸다는 말은 뭐 무슨 뜻이에요? 김 새고 기가 막혀.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생기 준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것, 그것도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면 현미로 고치는 게 돼버리지.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됐어요. 지난 한 40년 동안 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말을 이거를 내가 성경적으로 풀어야지. 한번 무조건적 사랑의 입장에서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애써서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쫙 이제 파고들었어요. 자. 이스라엘 족속, 열두 지파 중에 에브라임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근데 이 에브라임 족속이 아주 말 안 듣기로, 악하기로, 유명해요. 자, 저희는 에브라임 족속은 이 말입니다.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뭐한지라? 예, 썩은지라. 심히 썩었어.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어떻게 벌하시리라. 벌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 처제 말은 잘 들어야 돼. 자, 에브라임 족속은 심히 썩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어떻게 벌하시리라. 그 벌하시는데 제가 이걸 다 보니까 자, 벌하시라. 자, 이거는 제가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에 부합이 돼요,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는 이 인간이 다 번역을 한 거 아니에요? 본,
본단어를 번역. 그래서 번역을 한 건데, 번역할 때는 번역자들의 생각이 결국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러면 원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원문이 뭐냐면 방문하다예요. 에브라임 족속을 방문하시리라요. 이거 방문인데 왜 이렇게 벌한다고 번역이 됐을까? 그래서 이제 또 영어 성경으로 가봤어요. 이제 영어 성경 중에 제일 그 우리가 원문에 가장 충실한 영어 성경이다 그러면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어로 가장 제일 첫 번째 번역된 가장 오래된 번역, 그래서 이 영국 그 제임스 킹 제임스 때 이제 그 시대에 번역이 된 거다. 그래서 킹 제임스는 가장 원문에 충실하려고 가장 많이 노력한 성경 번역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로 가보면 they have deeply corrupted. 예, 썩었다는 말, corrupt 썩었다는 말입니다. And 하나님이 he will remember their iniquity. 예,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뭐를? iniquity는 악입니다. 악을 기억하시고 he will 뭐라고? visit. 원문대로 번역했어. 자, he will visit. 그들의 죄를 뭐예요? 방문하시리라. 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고 이 킹 제임스 번역은 너무 뭐야? 오래전이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New King James는 그래서 새로운 킹 제임스 나왔어. 새로운 킹 제임스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He will punish. 벌주. 자, 여러분, 성경 번역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고한 어떤 성경관이 있어야 돼. 아니면, 이 번역대로 따라가면, 이 번역은 저렇고, 저 번역은 저렇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잠깐 봤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 어린 아이들처럼, 천국을 뭐예요? 받드는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번역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새 번역은 뭐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뭘 천국을 받들어요, 받들긴. 천국을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다. 그 번역이 변해요. 근데 영어 성경도 이 번역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왜 방문하다. 그러니까 원어는 히브리, 원어는 뭐예요? 방문하다예요. 자, 그럼 다른 데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다. 죄를 갚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벌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뉴킹 제임스를 보면 또 비지팅 그랬어.
그래서 이런 곳이 꽤 많아요. 그래서 성경마다 방문하다, 벌 주다, 다 다르게 봐요.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일제히 다 벌 주다. 이거 고민 안 해요? 그러면 이 방문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파카드라는 말이에요. 파카드. 파카드를 이제 히브리 말 사전을 찾으면 파카드가 나와요. 파카드인데 아주 좋은 뜻이에요. 보호하다, 돌보시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방문하다. 방문하다라는 말은 어떤, 그래서 보면, 이 또, master는 위로해서 이 힘을 주는 거. 그래, 다 잘 될 거야.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러 돌보고, 그리고 영어로 또 care for. care for는, 돌보다예요. 돌보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런 아주 좋은 뜻이에요. 바카드는. 그러면서 격려하다. 마스터. 그래서 이 바카드라는 단어는 성경에 300번 이상이 나와요. 326번인가 나와. 제가 다 조사했어. 그런데, 네, 여러분. 근데 그 보면 다 아주 사랑의 뜻이에요. 바카드가. 그래서,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봐주고, 도와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문을 해야지. 네. 방문하면 그렇게 하려고 방문하는 거예요. 그 사실 예수님의 말도,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이 세상은 100% 죄인이야. 죄인의 세상에 와서 뭐 하려고 왔어? 섬기려 왔다 그러잖아. 필요한 거 있냐? 그래가지고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지. 그래서 형벌은 누가 대신 받고? 예수님 대신 받고. 이 땅에 이 지구를 방문해서 형벌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뭐예요? 형벌을 자기가 받으러 왔다고.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에요, 바카드는. 그런데 그래서 바카드라고 그 에브라임 족속들이 그렇게 썩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방문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써놨는데 인간들은 마음대로 바꿔요. 벌할 것이다 라고. 이상하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들은 우리 고집대로 번역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철저히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조건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줘요. 자, 여기에 생명나무도 있고, 또 뭐도 있다? 선악과 나무도 있어요. 선악과 나무는 먹으면 뭐예요? 죽어. 즉, 왜 그래요? 생명나무를 다 좋은데 생명나무는 안 먹고 선악과 나무만 먹겠다면 그건 뭐예요? 죽음이야. 왜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생명만 받으면 그 생명이 뭐예요? 선이야. 그렇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너희들은 내가 만든 피조물들이야. 너희들끼리 선이 뭘까, 악이 뭘까 하고 구별하면 안 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한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등을 돌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을 주는 나를 떠나면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야. 그래서 형벌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깨 등을 돌리고 떠나면 뭐가 온다? 죽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 하나님을 사람이 떠나니까 이 자식들 왜 떠나? 죽고 싶어.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죄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생각을 사랑은 조건적이라야 돼. 무조건적 사랑 문제 있어.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뭐를 선택한 거예요? 사망을 선택한 거지. 생명 살아있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어떻게 생기를 부르니까 그래서 살아났잖아.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면 나는 다시 뭘로 돌아가 버리겠다는 말이에요.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죽음이야. 그 죽음이 바로 그러면 자, 그러면 악은 뭐예요? 선이 하나님이라면 악은 그 선을 떠나는 것이 악이야. 사망은 뭐예요? 생명을 떠나는 것이 사망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사망이요. 그 사망이 바로 그들이 자초하는 뭐예요? 그들의 행동의 선택의 결과를 자초해서 죽는 것을 하나님은 그거를 형벌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날부터 뭐라 그런지 아세요? 벌 받는다는 말을 뭐 받는다 그랬게? 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 네, 죄 받는다. 죄 짓는다는 말은 죄 받는다. 죄 지으면 뭐요? 죄 받아. 그렇게 말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 요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생각, 죄 받는다는 말이, 요 말이 이게 성경적으로 맞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아, 성경책을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러면, 죄 짓는다는 말과 벌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 말 사전을 다시 이제 공부를 했어요. 하니까, 여러분, 죄 짓는다. 하게 된다. 그 악을 아본이라고 그래요. 아본. 영어 성경에는 iniquity, evil, 뭐 악. 그런데 그 악, 아본이라는 단어 자체가 악, 죄악 이렇게 있으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그 아본 그 자체가 그게 악이요, 죄인데 그게 또 뭐게? 벌이야. 맞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인데 하나님은 벌 주시지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 하나님이 아들 보고 너 세상에 좀 가봐라 그건 뭐 무슨 말이에요 방문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방문하신 것은 뭘 하러 왔다? 세상을 심판, 곧 벌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아들을 지구에 방문하게 했다는 말이야. 그렇죠? 그 방문은 벌을 목적으로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여러분, 방문을 제일 많이 하는 직업이 뭐예요? 보험 설계사인가? 방문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은 목사님들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날 수가 있거든. 그럴 때는 무슨 이유가 꼭 들어가? 목사님은 방문도 안 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방문하시는 대상들은 주로 교회 아주 충실히 잘 나오고 믿음이 확실하고 그런 사람은 방문 안 합니다. 가만 놔도 뭐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 제가 우리 울산댁 그걸 오늘 강의 끝나고 방문해 보려고 그랬거든요. 강의 잘 나오고 그러면 방문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다시 어떻게 돌보고 그 지금 몸살 감기가 드셨던 것 같은데 이게 다 욕심 때문에 몸살 감기가 들어요. 뭐냐면 운동 욕심 아시겠죠? 몸 컨디션이 조금 좋으니까 걸어볼까? 이래가지고 과로 했는데도 지금 너무 잘 나가니까 수치도 암 수치도 팍 떨어지고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걸으면 이상 걸으면 이상 운동하면 과로가 되겠다라는 그게 뭐예요? 그게 잘 안 돼. 절제가. 그래서 신나서 그냥 확 해버리면 그게 과로가 되면 면역력이 탁 떨어져요. 면역력이란 건 이렇게 좀 내 체온이 떨어져도 면역력 떨어지고 과로해도 떨어지고 과식해도 떨어지고 절제가 필요한 게 우리 면역력이에요. 목사님 눈치시대 너무 힘내지 마세요. 너무 제가 눈치로 사진 보고 목사님도 너무 힘났구나. 그래서 딱 적당히 하셔야 돼요. 딱 적당히. 그거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꼭꼭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뭐예요? 운동한 날은 마음 편하고 운동 안 하면 막 운동 안 했어 나는 오늘. 이렇게 돼서 과로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인간의 몸은 휴식이 필요하거든. 반드시 일정한 간격으로 쉬어줘야 돼. 축구 선수들도 휴식 없으면 어떻게 돼? 휴식 없으면 부상당해요. 근육 파열이 오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 겸손하게 휴식해야 돼. 아시겠죠?
그걸 절제라고 그래. 그래서 아차해서 이제 그렇게 과로하게 되고 그러면 그래서 그때는 또 푹 쉬어줘야 돼.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운동을 못했어. 그런데 그래도 운동을 해야지 눈이라도 채워야지 사랑이 집 앞에. 그런데 누가 벌써 채워놨더라고. 아마 임배 씨가 채워놓은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에이 그러면 오늘 임배 씨 덕택에 쉬자. 그래서 어저께 운동 안 하고 푹 쉬니까 아 역시 오늘은 컨디션이 더 좋아. 아 이제 컨디션은 어떻게 제가 보냐면 목소리에 컨디션이 나타나요. 목소리하고 머리카락하고 컨디션이 나쁘면 머리카락도 흐늘흐늘해.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나이 많아지면 머리카락에 힘이 하나도 없어져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뭐 바람이 조금 불다 막 머리카락 힘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아 이거 운동을 너무 많이 했구나 과로했구나. 그럼 머리카락에 힘이 없고 목소리가 뭐예요?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아. 참 예민해요 우리 몸은. 그 여자들도 머리카락의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리고 피부도 달라지고 화장해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성경상에서 방문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방문해서 어떻게 문제가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빠졌던데요 하면서 이제 위로 겸 그렇죠. 다시 힘내게 다시 이제 이렇게 그게 방문의 목적이요. 그리고 이제 경상도 말로 이제 들다 본다는 말이 있어요. 들다 본다. 그렇죠. 그게 이제 서울만 하면 들여다 본다 말이에요. 그걸 이제 경상도 할땐 들다 본다 그래요. 그 한번 들그 사람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 들다 봐야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들다 보려면 싸우러 들다 보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아도 그래도 입원했다니 그 들다 보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나 이래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들다 본다 방문이란 것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게 visiting이야. visit.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 악한 에브라임 족속들도 하나님은 벌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들다 보러 가야 되겠다는 말을 우리는 벌 주러 간다라고 그냥 번역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쁜 새끼들이라면 가서 뭐예요? 혼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조건적 사고방식에 우리가 쩔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도 여러분 제가 강의했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형벌이, 그건 형벌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스스로, 뭐예요? 죽음을 자초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때 하나님은 뭐 했다? 그들을 그리워하셨다. 그리브, 생각나요? 그리브. 하나님은 그리브하셨다. 그리브란 단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그 창세기 6장을 보면 그리워하셨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번역이 안돼 있어. 그리브가 아니고 뭐요?
한탄하셨다, 뭐, 한탄하셨다, 또 무슨 단어야? 근심하셨다. 근심으로 보면, 근심과 그림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다를 탁 내 마음에 확신을 하고 성경을 풀어가야 바로 풀려요. 안 그러면 그냥 이상하다. 아마 성경, 우리말 성경 번역하신 분들이 그립이란 단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악한 놈들을 왜 그리워할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근심 한 걸로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역을 읽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의 사랑이 영어로 하면 디스카운트 돼버린 거예요. 그냥 싸게, 비싸지 않아. 성경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큰 사랑으로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번역자들이 그냥, 아, 그건 punish야. 그건 벌주로 간 거예요. 이래 버리는 거죠. 이제 이 문제가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런 말을 다 성경은 여기나 저기나 다 같은 말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방문하게 하신 것은 세상을 벌 주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도리어 섬기려 왔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줘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게 방문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거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를 발견하고 가르치면 아이 고참들이 미워해요. 일반 평신도들은 아 그렇구나 해서 막 감동을 받는데. 이제 장로급 이상, 특히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믿음 좋다는 평판을 받는 장로들은 막 미워해요. 왜? 이때까지 자기가 가르쳐 놓은 걸 어떻게? 이 새파란 이상구라는 놈이 의사 그것도 목사도 아닌 놈이 와가지고 뒤집어 엎은단 말이에요. 얼마나 믿겠어? 그게 이제 미울 것이냐? 아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라고 인정할 것이냐? 그것에서 구원의 결정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안식교에 제가 40년을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위 사람들한테는 참 잘 못 보였어.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그, 평신도들은, 목사님, 우리, 이상구 박사님, 우리 교회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고, 우리,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뭐 해야 돼? 직원회의를 해야 돼. 그래서 직원회에서 초청하자 말자 이게 이제 결정되거든. 그래서 직원회에서 잘리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것도 자꾸 자르면 안 돼요 또.
왜? 백성들은 원하거든. 그 자꾸 자르면 또 백성들이 결국은 들고 일어나. 왜 그러냐?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원성을 안 들으려고 못 이제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이제 가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초청하는 경우에 가면 그 지도자들이 냉랭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뜨거운 감자 골칫거리였어. 아시겠죠?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왜? 그래서 의사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성경 얘기를 하냐? 저는 그게 아니거든. 건강의 핵심은 뭐요? 말씀이라고. 왜? 말씀 속에 생명의 말씀이니까 유전자를 켜려면 생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생기를 받으려면 진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야지. 이제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가르치던 지도자들하고 암암리에 이제 자꾸 좀 불편한 관계였어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이 교회에서 이거를 내가 가르쳐야 돼. 이제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가르쳐야 돼. 그래서 참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은 자식 때문에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야. 진짜로 이게 중요하구나. 왜? 2개월 내에 죽는다는 말이야. 뭐 온몸에 다 퍼진 그것도 육종암 환자가. 무조건적 사랑을 다 깨닫자마자 뭐요? 와! 그러고 놔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하, 이거를 내가, 이때까지 너무 소극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냐. 이러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을 진짜 깨달으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조금 적극성을 띄고, 이거를 강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책을 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 이제 교단 측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돼서 관계가 끊어진 거죠. 자, 자 그리고 그다음에 자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 방문하겠다. 그 방문하겠다. 라고 킹 제임스는 정직하게 번역을 했어. 그런데 그 새 영어 성경들은 전부 다 또 punish 벌하러 왔다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자유의지를 주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너는 내 시킨 대로 하라고 그러면 내가 사랑할 거야. 순종해야 사랑할 거야.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순종을 조건으로 한 사랑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에게 자,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인간에게 순종을 강제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신다는 뜻은 무엇이냐? 이거, 우리 알아봅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 교단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막 교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안식 교단에서는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최고 정말 영적 최고 영적 지도자가 여자가 있는데 그 엘렌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글을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그분의 글을 쫙 분석하면 무조건적 사랑이 나온다니까요. 오. 네. 그래서 다른 교회는 이런 말을 가르치지 않는데 그래서 이야 안식일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가르치구나. 자, 보세요.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 정부의 기초이기 때문에 무슨 율법? 사랑의 율법이라는 말을 썼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명령이 아니라 뭐 약속이다.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다. 그게 사랑이죠. 십자가의 보혈로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적 존재자들의 행복은 저희가 이 자, 다, 자세히, 곧 하나님의 품성을, 그 품성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인식하면, 와. 그래서, 마음속 깊이에서 어떻게?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시지 의무적인 봉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뭐 봉사를 잘 해야 천국 간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는 한때 정말 이 분이야말로 정말 성경을 바로 깨닫고 바로 가르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찾아서 이게 이제 그분이 쓴 책, 뭐 이제 책 이름이 길지만은 몇 페이지 있다라고 제가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분은 하나님은 강제적 순종, 곧 굴종을 기뻐하시지. 받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이야, 정말. 그러나, 이 행복한 상태 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했던 곡해한 자가 있었다. 잘 주면 안 됩니다. 선택의 자유. 그 누구요? 그게 사단이다. 그 제가 여기서 배운 거야. 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품성, 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은 첫째 자유의지를 주신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무조건적 사랑인데 변할 수가 없죠. 그렇죠? 조건적이면 변하지.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딱 이제 그래서 그 책 중에
한 곳에서 제가 뭐를 발견했냐면, 그 루스벨, 천사장 루스벨, 사단이 되어버린 루스벨은 왜 사단이 되어버렸냐? 와, 이 말씀에 저는 놀랬어. 루스벨은 하나님의 능력을, 파워, 권력은 원했지만, 뭐는 원하지 않았다? 품성, 무조건적 사랑을 보고, 그거는 아니야. 저 무조건적인 건 안 돼. 이래버려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맞아, 맞아. 예. 여러분,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시대 소망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사실은 그분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이 쓰지 않고 그분이 인용을 한 거더라고요. 다른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래서 영어로 하면, 루시퍼, 루스벨은 원했다, 욕구했다, 하나님의 파워, 권력은, but not his character. 와, 할렐루야, 지금. 제가 참, 안식교에 들어가서 배운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 한 것처럼, 하늘에서 이걸 주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렇죠? 한국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므로, 자, 무조건적 사랑의 품성을 어떻게? 조건적으로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마치 가혹하고 포악한 분으로 여기게 하여 사람들을 범죄하도록, 즉 하나님을 떠나도록,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벌주고 이런 하나님 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을 뭐예요? 속인 거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단 자기가 주장하는 조건적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인간 사단은 하나 인간들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결국 그 인간들은 누구의 속하기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지. 그렇게 돼 있었다. 자. 자, 그래서 이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쟁투가 시작됐었다. 그때부터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고,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반역을 선동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하게 만들므로서였다. 사단의 거짓말을, 인간은, 아담은 결국 사단의 거짓말을 믿었다.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라는 사랑이라고 속이는 사단의 말을 듣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때부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오시는 소리가 나니까, 와, 하나님 온다. 근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리면 뭐예요? 와, 우리 아빠 오신다. 그러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온다. 숨죠. 왜? 우리가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했으니까 뭐예요? 벌 주실 거야. 그게 사단에게 속은 거다, 이 말이야. 자, 이분이 이런 글을 써놨는데도,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문제 뭐 써놨는데도 교인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책이 원칵 많으니까.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이분의 글을 성경책만큼이나 중요시해요. 그 중요시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시할 만하죠, 그렇죠? 그 저도 완전히 이야. 저는 이런 거 읽느라고 다른 글을 잘 모르고 이런 부분만 찾아서 저는 다 이제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보니까 다른 책들이 많아요. 다른 책들을 열어서 읽어보면 이거하고 반대야 또. 철저히 조건적으로 써놨어. 이제 그거를 남은 자식 때문에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말 잘 쓴 좋은 부분만 이때까지 봐오다가 와 나중에 보니까 뭐 아니야 이제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뭐 똑같은 얘기야. 완전히 이런 내용과는 뭐예요? 내용이 달라. 여기서 제가 큰 실망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하. 왜 이런 말을 쓰신 분이 이렇게 조건적인 책을 또 책이 또 있어? 여기서 제가 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좋은 말만 뽑아가지고 교인들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제가 다 열심히 강의를 해도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은 아 그렇구나 이런 교인들이도 있고 어떤 교인들은 수심에 콱 잠겨. 그분이 저런 거를 다 썼나? 집에 가서 나 한번 다시 재확인해 봐야 되겠네. 그렇게 이걸 잘 안 받아들여. 왜? 상반된 글이 너무 많아. 뭐, 딱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글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실 제가 저는 40년을 안식일교회 몸담았기 때문에 이 안식일교회는요 이게 온 세상에 가장 많은 국가의 안식일 교단이 퍼져 있어요. 천주교가 제일 많이 퍼져 있었지만 이제는 안식일 교단이 더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 교단 안에서는 제가 이제 확실히 알려졌죠. 그러니까 미국 교단에서 알려지면 이제 제가 영어로 강의를 했으니까 그 영어 강의가 다 온 세계에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에서 세계 안식일 교인들이 다 저를 직접 만나보고 싶고 그래가지고서는 맨날 비행기 타고 댕겼다. 그래서 여러 나라 막 그리스 뭐 이태리 뭐 프랑스 독일 뭐 심지어는 뭐 처음 들어보는 나라도 있더라고. 몬테네그로 그 나라에 있어요. 그 발칸 반도 몬테네그로 조그만 나라. 그런 데서도 막 와달라 해서 그럼 가만 막 너무 사랑받아 존경받고 사랑받고 참 행복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교단을 떠난다는 것이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왜 그래서 온 세계 그런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
근데 그게 다 끊어져 버렸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 실물교연이라는 책에 이런 말도 있어요. 성령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읽다가, 와, 이거, 그렇지. 이 말이 맞지. 성령께서는 은혜 시기가 마칠 때까지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뭐요? 생명을 받으라. 너희들은 지금 생명이 없어. 이대로 가다가는 너희는 결국 죽어버리고 그러면 끝나는 거야. 자, 다시 생명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뭐요? 뭐 하신다? 탄원하신다.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이러한 탄원을 거절한 자들만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결국 멸망은 구원 못 받는 것은 하나님 벌 주는 게 아니라 뭐요? 생명을 받으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탄원해도 결국 거절하는데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탄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벌이란 말이에요. 벌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 보면 God does not desire the destruction of any. 예.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은 뭐 누구는 멸망하기로 작정하고 만드셨다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실물이라는 것은 네? 실물이라고 하는 실물 교훈. 예, 실물 교훈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Christ Object Lesson이라는 책이에요. 그게 123페이지에 이렇게 써놨다. 그래서 그 저는 이번에 책에 그냥 홀딱 반했어. 근데 제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반대쪽으로 써놓은 글도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럼 어느 쪽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라고 또 써놨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평신도들은 무슨 쪽을 선택해버렸어? 벌 주는 하나님만 선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뒤집어 한번 엎어보려고. 이 엘렌 화이트는 이런 말을 쓰신 분이다. 생각을 좀 바꾸자, 우리.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놓으면, 공부 많이 했다는 고참들이 이런 말을 보면은 벌 주시는 분이다 하는데 그러면 어떡할까요? 싸울 수도 없고. 자기의 선택이야 결국.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쓰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율법주의적 글도 쓰냐. 이해가 안 가.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게, 이게 다 1800년도 얘기인데, 1844년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 이렇게 모순되는, 그런 글들이 있는지, 자, 여기 보면 아주 이것도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들이 반복된 경고, 그 탄원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떠나 그들이 그들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분은 그들에게 대한 사단의 결정적인 공격을 방어해 주도록 당신의 천사들을 명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탄원을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탄원을 해도 아 나는 조건적인 하나님이 좋다 그렇게 떠난다면 결국 사단에게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단의 공격을 받게 돼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천사들을 지켜서 그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 왜? 그건 그들이 그렇게 그쪽을 선택하니까. 이제 이런 참 좋은 글이죠. 그러니까 저는 안식교에 속해 있을 때 이분의 글을 여러분 읽으세요. 이분은 선지자 맞습니다. 라고 이제 그래서 이런 글을 소개를 해주면, 그래서 이제 어떤 교인들은, 와, 이제 이런 걸 소개해서, 아, 이때까지 이 교단에서 배워왔던 하나님은 잘못됐구나. 와, 이런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래서 깨닫고, 참 신앙이 확 달라지고, 진짜 진지해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벌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이 벌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교회마다 당기면서 다. 자, 그래서 그다음 보면 바다와 땅에서 활동하여 재난과 고난을 가져오고 사람들을 그의 먹이로 확실히 잡아두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썰어버리는 것은 결국은 누구다? 사단이다. 하나님 그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보호를 할 수가 없게 돼서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 야, 그래서 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시는 분으로 죄인 앞에 서지 않으신다. 와, 저는 할렐루야. 너 죄짓다. 너는 죽을 줄 알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 떠난 결과를 내가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떠나는 우리를, 죽는 우리를 그리워하신다. 그게 노아 홍수 때의 얘기다. 자, 이렇게 위기에 처한 강도 만난 자를 방문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됐을 때,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도 지나가면서 어떻게 피하여 지나갔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어떻게 지나가다가 하고 피하여 지나갔고, 누구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을 방문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들은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피를 묻히면 안 된다는 율법 때문에. 그러나 율법은 최종적으로,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인데. 피를 묻히더라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법 아니에요. 완성된 법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모르고, 그게 율법이 사랑인 줄을 모르고, 피 묻히면 안 되잖아. 이제 그것이 사단이 가르친 율법주의였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은 그들 자신이 사랑할 수 없는 게 형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미워 죽겠다고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이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벌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미워 죽겠다는 그 죽겠다가 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너무나 확실해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형벌이라는 단어는 아주,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형벌을 집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자,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이고 났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왔어요. 이게 맨 성경상 첫 번째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의 첫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여버렸어. 자,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 너 왜 죽였어? 너 살인했구나. 그럼 나도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요. 예. 왜냐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죽인 줄 다 알면서도, 어떻게 물어요? 모르는 것처럼 물어요. 그 목적이 뭘까? 하나님 다 알아. 근데 아벨이 어딨냐? 라는 말은 사실은 나는 안다라는 말이에요. 알지만 네가 죽였지. 너는 죽었어. 오늘 내 손에. 그렇게 정죄는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지금 네가 네 동생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떠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 하나님 제가 동생을 죽였네요. 이러면 다시 하나님이 붙잡을 수 있는데 가인은 뭐라고 그래? 왜 그러시세요? 제가 뭐, 동생 보호자입니까? 제가? 이래버리니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더, 뭐요? 더 멀어져서 죽인 것만 해도 사단 쪽으로 간 건데, 계속 하나님이 아는 척 해도, 난 몰라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 내가 안다. 왜? 어떻게 안 한 줄 알아? 아, 이 아우 아벨이 흘린 피가 땅으로 흘렀지.
그 피가 나한테 호소하더라. 뭐를 호소했게? 아벨은 죽으면서 기도했어. 스데반이 죽으면서 기도했듯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를 한 거요? 자기를 죽이는 사울,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울도 구원하십시오. 아벨도 가인에게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우리 형 꼭 구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 거지. 그 기도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피 흘리며 죽어가면서 기도하는 그 아벨의 기도를 내가 들어서 내가 너한테 묻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로 너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는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갔는데, 나는 너를 그래도 구원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맨날 사람들을 피해 댕겨야 된다, 이거죠. 피해 댕겨라 그러니까 이게 정착을 할 수가 없어. 왜? 저 자식이, 어느 동네에 가서 정착하려고 하니까, 저 자식이 혹시 그 동생 죽인 놈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니까 또 도망가야지. 그렇죠. 왜 그렇게 자꾸 왕따를 시키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말을 가인은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자기에게 주는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그 상태로부터 하나님은 가인을 구원해서 자기 품에 다시 안기게 하려고 하는데, 가인은 뭐라 그래? 내 죄 벌이. 벌이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또 동생 죽인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큰 벌을 내리냐, 이 말이야. 웃기는 거죠, 이제.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여기에서 한국말 성경이 죄 벌이라고 번역했죠. 요 번역은 기가 막히게 잘한 번역이야. 왜냐하면 요 단어를 이제 제가 히브리 사전에서 검증을 해보니까 이 단어가 나의 죄, 악이야. 내 악이. 근데 악인데 그 이제 히브리 언어로는 아본입니다. 아본. 아본. 영어로 쓰면 아본. 이 아본은 악이에요. 악. 악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벌이에요. 예.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번역하신 분들이 뭐예요? 이게 악으로만 번역할 수도 없고 안 맞아, 그렇죠? 그런데 벌인데 그런데 단어는 또 악이라는 단어. 그래서 저도 깊이 찾아보니까 아본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악하고 죄 같은 뜻이.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이거는 강의를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강의인데, 자 이제 진짜로 끝나자. 예레미야. 요것만, 요거하고 다.
다른 거 한 개만 더 찾고 끝나겠습니다. 예레미야. 너의 뭐가? 아기. 아기 너를 뭐요? 벌 주겠고. 하나님 벌 주는 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악을 범했다고 해서 그 악한 사람을 악이 뭐요? 악이 징계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시겠죠? 징계하고. 너의, 그래서 여기 징계라는 단어는 야사르라는 단어예요, 야사. 자, 너의, 네가 반역한 그 반역이 너를 뭐요? 책망할 것이고, 그래서 이 벌 준다는 단어를 여기다 총 집합을 시켰습니다. 아싸르, 그 다음에 책망은 또 다른 말, 단어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즉, 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버리는 것과, 너 속에 나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요? 그게 악이요. 그 다음에 그 악이 바로 뭔 줄 알아라? 고통인 줄 알아라. 벌은 다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벌은, 요건 고통은 마라예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징계, 야사르, 책망, 이거는 아마 마른가 그래요. 아마. 요거는, 그 다음에, 고통, 마라. 총 집결이 돼서. 그러니까, 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은 악이, 그 악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 악이 너를 뭐예요? 책망하고, 그 악이 너를 징계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만 하고 시편 34편 21절 악이 뭐라고? 누구를?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지 하나님이 악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성경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 확실하게 악이 악인을 죽여. 그래서, 그래서,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는데 누구로부터? 악으로부터. 악은 누구요?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런 너희를 구원해 보려고 자기 아들까지 피 흘렸었는데 너희들이 거부함으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부디 빨리 내 품으로 돌아오라. 나는 너희들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받아주고 싶어서 지금 애타서 죽겠다. 크, 박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확실해지기를, 확실할수록 여러분은 생기를 더, 뭐요? 많이 받으니까.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적 사랑한테 켜놓고 나중에 누가 턱 오요? 하나님 벌하신다 보여주면 여러분들 뭐요? 그 20일 동안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기도가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가페를 더 확실히 깨달아서 우리가 그 사랑 속에 있는 생명, 그 생기를 더
듬뿍 받아서 우리는 행복해지고 또 행복해지면서 함께 치유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